매고 다니는 네트백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네트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실은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아이보리 컬러 한볼반 사용해서 이 네트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2부에서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요거 어린이용 꼬마 네트백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예쁘죠? 이거 귀엽죠? 이거 제가 보너스 영상에서 해꿀팁 어, 해가지고 이게 뭔지 소상히 알려드리니까 이부 끝까지 보시고 이렇게 짜투리실을 활용해서 어, 귀여운 가방까지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하죠? 이거 지금 저는 이거에 어 어떤 실을 사용했냐면 그 마크라메에서 사용하는 꽈배기 마크라메 120합이라는 실이에요. 이 실을 사용을 해서 이 꽈배기 무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가로가 있는 사이즈의 네트백을 만들면 이쪽 이 이렇게 각이 안 잡혀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접혀 있거나 좀 형태가 좋지 않은 모양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 마지막 단에다가 안에, 안으로 넣어줘서 그 점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까지 이렇게 튼튼해요. 그립감도 되게 좋고, 네.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코바늘 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네. 오늘 또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코한코 한코 재밌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코바늘, 코바늘은 모사용 6코 3.5mm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슬 4 9개 잡겠습니다. 느리거나 줄이실 때는 2의 배수, 플러스 1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 하나 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9번째 코자리 잘 잡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개 해주세요. 네개 해주시고, 지금 49번째에서 뒤로 하나, 둘, 여기 돌려서 코산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자, 또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또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쭉 여기 끝에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가실 때는 한코 걸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떠 주세요. 자, 끝에까지 다 떴으면 이 네트 이 무늬가 24개가 나와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줬으면 여기서 또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지금 마지막 코자리 여기에 한번더 한길 긴뜨기 한개 사슬 하나 해주세요. 다시 여기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에 세 개의 세트가 들어간 겁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세개 세트가 마지막 코에 세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네트 무늬 타원형 바닥을 떠줄 거거든요. 자 계속 쭉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코자리는 여기죠. 여기에 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마지막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었던 여기 코자리에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티치 마커 표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쭉 마찬가지로 이쪽과 대칭이 되게 여기까지, 여기 끝까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코 자리 남겨놓고 그전 코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한 상태이고 자 마지막 자리는. 한코 건너 뛰고,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는데, 한 가닥 잡지 마시고, 한 가닥 잡으면 벌어져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 두 가닥 이렇게 잡으셔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이번 가마, 가방은 무조건 한길긴뜨기 하면 사슬 하나가 기본으로 세트처럼 따라와야 됩니다. 자, 여기 방금 했던 이 코자리에 다시 한번 반복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첫 번째 시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끝에는 끝에 코자리는 한길긴뜨기가 3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둘 했고 하나는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빼뜨기로 연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첫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둘셋 한길긴뜨기 되있는 첫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스티치 마커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슬 4개를 해주시는데, 좀, 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셋, 넷. 안 그러면은, 이 지금 한길긴뜨기 한 거와 이 사슬 3개 한 거가, 어, 이게 높이가 이게 더 길어서, 이렇게, 울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아니시면 사슬 3개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그냥 저는 사슬 4개로 가겠습니다 사슬 4개를 한 거는 사슬 하나 둘 3개는 한길긴뜨기 1개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면 사슬 하나를 해야 되니까 사슬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그 다음은 쭉 해주시는데 바늘 넣는 위치를 어디에 주시냐면, 자,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렇게 V 형태의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 안으로 바늘을 찔르셔서,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자, 그냥 원래 브이코 자리 여기에다가 넣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덜 늘어나고, 그 네트 조직이 조금 더, 어, 이렇게 촘촘해지는, 좀, 음, 늘어짐이 적, 적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계속 쭉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자, 넣는 위치는 돌렸을 때 여기 V 나오는 이 안쪽에 있는 가닥을 살짝 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여기 스티치 마커 있는 전코까지, 티치마커 있는 전 한길긴뜨기까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쭉 해주시면 됩니다. 피치 마커 표시된 전코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 늘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3개 세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6세트로 늘려주는 겁니다. 자, 늘려주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 지금 해야 되는 코자리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또,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세요. 자, 이러면 한 개가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스티치 마커 표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 여기, 바늘 넣는 위치.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늘 넣는 위치 확인하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단에서 세 개의 세트가 여섯 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스티치 마커 여기 전 코까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쭉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치 마커 전 코까지 떠 줬고요. 스티치 마커 이제 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라운드에 코 늘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죠. 지금 여기 했던 스티치 마커 있었던 여기 자리에 다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스티치 마커 표시해 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면,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첫 단의 세 번째, 여기에는 이미 한길긴뜨기 하나가 사슬 세 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빼뜨기로 세 번째, 코에다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리는 지금 첫 단에서 빼뜨기로 이어졌던 여기 부분 지금 보이시죠? 약간 벌어져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네트 무늬 타원형 바닥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실이 끊겼는데, 여기서부터 또 스티치 마커 한 전, 전 코까지 또쭉 같은 패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스티치 마커 전 코까지 떠줬습니다. 또 스티치 마커 빼 주시고. 자, 이번에는 6개의 세트에 3개를 또 늘려줘서 9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 단을 총 이런 방법으로 떠줄 거고 지금 세 번째 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개로 시작했고 여섯 개가 됐고 아홉 개가 됐고 네 번째 단은 그럼 12개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여기 라운드 되는 첫 코에 바늘 넣으셔서 두 세트 넣어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넣는 위치 여기 V 코 아니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한길긴뜨기 몸통 있는 여기 기둥에다가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떠주셔야 돼요. 자 여기 두개 했고 여기는 하나만 한 세트만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두 세트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저랑 뜨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개, 두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세트만 넣어주세요. 자, 그럼 또두 개가 세 개로, 세 세트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주세요. 사원형 뜨기를 이런 네트 무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한길긴뜨기나 뭐 짧은뜨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떠주셨던 분은, 어제 설명을 안 들어도, 네 금방 뜨실 거지만 초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 6개 세트가 12개로 아홉 개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개가 아홉 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늘려줬던 여기 첫 코, 여기에 스티치 마커 해주세요. 제가 자꾸 까먹고 넘어가려고 하네요. 표시해주세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스티치 마커 해 놓은 저코까지또 반복해서 쭉 떠주세요. 자, 스티치 마커 전 코까지 떠줬습니다. 스티치 마커 빼주시고. 자, 또 여섯 개의 세트를 아홉 개로 늘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 라운드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트를 두 세트 넣어주시면 되죠. 하나, 그래서 두 세트 넣어주시고 다음 단에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티치 마커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 한 세트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그 다음에는 두 세트 들어가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 코는 한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그 다음에는 또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면 지금 이미 시작할 때또 이렇게 한한개 한길긴뜨기가 사슬 세 개로 대체가 돼서 돼 있는 지금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는 자 그냥 이어만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안을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 바닥 세 번째 단까지 완성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만 더 떠주면 바닥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사슬 세개 하고 또 하나 해서 네 개로 들어가죠. 이거 사슬 만드실 때 타이트하게 좀 떠두셔야 되고 자 계속 쭉 해서 스티치 마커 전 코까지 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티지마커전 코까지 해 줬고요. 자, 이번에는 9개를 12개로 늘리는 순서가 됐습니다. 자, 늘리는 방법은 자, 라운드 첫 코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세트만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다음 코에도 한 세트만 해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두 세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 자, 여기 세 개가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 개가 네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세트를 두번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 하나, 여긴 두 세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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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트. 넣어주세요. 여기에 두 세트. 자, 이렇게 해서 아홉 개가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반대편도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티치 마커 전코까지 또쭉 반복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또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또, 라운드 하는 부분이 또 나왔죠.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 세트. 그 다음에도 한 세트. 그 다음 코에는 두 세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개가 네 개로 늘어났구요. 또, 여기에서는 또한 세트. 한 세트. 여기서 두 세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두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두 개인데 지금 전 땅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한개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가 세 개의 코로 지금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있으니까 한 세트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하나 한 세트 해주시고 자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패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 네트 무늬 타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네 단을 떴고요. 자, 이게 맞게 뜨셨다면, 여기 지금 있는 이 네트, 이 무늬가 70개가 나오면 맞게 떠진 겁니다. 한번 몸통 올라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 다음 단부터는 너무 쉽죠? 그냥 계속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계속 반복이에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시작하는데, 이거 너무 러프하게 하지 마시고,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몸통을 총 18단 뜰 겁니다. 저는 몸통 총 18단 뜨고 오겠습니다. 몸통 18단 다 떠졌구요. 자, 밑에 바닥까지 포함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22단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로가 37.5cm. 그리고 22단의 높이가 24cm 되겠습니다. 자, 저, 저는 18단 몸통 다 떠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파지는 부분 들어가는 한쪽 면을 미리 떠놨어요. 왜냐면 양쪽이 대칭이 돼서 똑같은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쪽만 보여드리면 똑같이 반대편도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몸, 이 지금 파인 부분, 올라가는 부분을 뜨기 위해서는 좀 스티치 마커로 표시링을 좀 달아줘야 되는데요. 그 위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접으면 딱 각이 이렇게 딱반딱 딱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잡히긴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리를 좀 알려드리면 자, 바닥에서 바닥 우리 4단 네 떴잖아요. 그럼 네 번째 단은 여기가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자, 네 번째 단은 여기 코너 부분이 12코가 됐어요. 3개, 6개, 9개, 12개. 그래서 12개가 됐는데, 12개. 코너 된 부분의 여섯 번째 반으로 나누면 6이잖아요. 여섯 번째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타고 올라오셔서 여기에다가 지금 스티치 마커 표시해 뒀습니다. 여기가 가방에 딱 접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단 코너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 타원형을 딱접 피는 부분이 아마 그냥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 쭉 타고 올라가셔서 여기 22번째 단에다가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딱 반으로 접혀야 되는 부분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를 정해야 되는데 총 70개의 네트 무늬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을 빼면 68개가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68을 2로 나누면 34개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양쪽 빼고 여기서부터 이 코너링 전 네트까지 세게 카운팅 하시면 34개가 나와요. 그럼 또 여기서 34개에서 2로 나누면 17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센터를 표시를 해뒀는데, 여기서부터 세면, 여기 같이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일곱 번째 네트. 여기에 지금 스티치 마커 표시해뒀고, 이쪽에서 세셔도 똑같이 여기가 열일곱 번째가 돼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홉 열, 일, 이, 삼, 사, 오, 육, 칠, 그쵸? 17, 17 자리가 여기고, 그 가운데 한길긴뜨기한 V 코에다가 센터 자리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은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네트를 하나, 둘, 셋 옆으로 갔을 때 여기 자리. 여기에 표시링을 해놓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했을 때 나오는 한길긴뜨기 V 코에다가 표시링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부분의 처음 자리를 정해 정해놓은 겁니다. 이 뒷판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티치 마커 여기 표시해 놓은 네트, 재배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개의 네트가 나오고, 17번째 자리에다가 센터 정해주고 양쪽으로 3칸 뒤로 했을 때 나오는 자리에 스티치 마커 표시해 놓고 네 기준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코 줄임을 두단 해주고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또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어, 여기 올라간 부분이 이 네트 모양이 조금 달라요. 지금 아래와 여기가 좀, 좀 네트 무늬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저랑 뜨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뜨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뜨고 편물 돌려서 반대로 오고 이런 식으로 네트를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거는 이제 저랑 이쪽 면 뜨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U자 파면서 이제 단수 올라가는 거 시작할게요. 자,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 지금 파란색 스티치 마커 있는 여기 자리에 실을 이제 다시 걸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주고, 떠주고, 편물 돌려서, 편물 돌려서 또 이렇게 와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뜰 수가 없으니까, 자, 한쪽을 떠줄 때는 반대편에서 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뜨고 또 반대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양쪽에 이 모양이 딱 대칭이 되게 맞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표시링 돼 있는데, 빼주시고. 자 항상 하는 거는 변함없이 여기 위에 V 코가 아니라 한길 긴뜨기 몸통에 있는 V 코 여기 지금 잘 보이죠? 제가 스티치 마커 표시해 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시고 실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개만 해 주시고 바늘에 실 한번 감으셔서 자, 그 다음 여기 자리에다가 바로 한길긴뜨기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줄인 거예요. 원래 한 세트 우리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했잖아요. 근데 사슬 하나를 스킵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한 코를 코를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그 다음은 동일하게 자, 사슬 하나 해주시고 네트 무늬 계속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쭉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 또 끝나는 부분에서 또코 줄임을 코 줄임을 지금 시작한 거와 동일하게 또 한번 해줘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 이 여기 첫 단과 두 번째 단에서만 코 줄임이 있고 그것도 위에서부터는 코 줄임이 없어요. 또 계속 쭉 뜨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저는 센터 옆에 오른쪽 스티치 마커 돼 있는 전 전코까지 쭉떠 줬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 코를 좀 줄여 줘야 돼요. 줄여 주는 방법은 자, 바늘에 실 감으셔서 이렇게 세 줄이 되면 두줄 통과. 지금 두 줄이 걸려 있죠? 그럼 다시 실감아서 여기 스티치 마커 되어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 해주는 것처럼 해주신 다음에 두줄 통과. 세 줄이 걸리면 모두 통과. 이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도 양쪽이 똑같이 한 코씩 줄여졌고요. 자, 이제는 여기는 비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슬 하나, 하나, 둘 해주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또 오는 겁니다. 자, 두코 걸려있으면,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시고, 여기, 다음 자리는 여기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또 전단과 동일하 동일하게 한 코를 줄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계속 떠주시는데, 자, 두 코를 줄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던 코, 뭐, 여기 줄여준 코에서 한코 더, 이두 코를 남겨놓고,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쭉 해주세요. 여기는 코 넣는 위치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좀 뒤집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르시면 돼요. 여기. 이 자리가, 우리가 원래 정방향으로 떴던 반을 찔렀던 자리예요. 그거를 지금 반대편에서 찔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기 한길긴뜨기 두코 남겨놓고 쭉 떴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줄여줘야 되는데요. 줄여주는 방법은 아까 했던 방법하고 동일해요. 자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시고 바늘 찔르셔서 세 가닥 되면 두줄 통과. 지금 바늘에 실이 두두줄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 감으시고 여기 마지막 코 여기 찔르셔서. 네 줄이 되면 두 가닥 통과, 세 줄이 됐으면 세줄 모두 통과.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윗단부터는 코 줄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에 떴던 것처럼 똑같이 뜨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편물 돌리신 다음에, 자, 바늘에 실 한번 감으셔서, 자, 여기는 정방향이죠? 자, 여기 바늘을 찔르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슬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쭉 떠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뜨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끝까지 다 떠줬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를 U 라인 단이라고 그냥 명칭을 할게요. 자, 유라인, 단, 하나, 둘, 셋. 세 단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앞으로 몇 단을 더 떠주셔야 되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단인데, 지금 두 개, 두 개, 유라인 두개 단,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코 줄임을 해줬고, 그 이후에는 코 줄임 없이 쭉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을 더떠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세 번째 단 완성이 됐으니까 한 단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섯 단을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섯 단을 쭉떠 주시면 됩니다. 자, 뜨는 과정은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저는 생략하고 뜨고 오겠습니다. 유자 파지는 라인단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단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이고요. 아홉 단 중에 두 단은 코 줄임이 있었고 나머지 일곱 단은 그냥 변동 없이 네트 무늬 쭉떠 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완성을 하셨으면 반대편도 완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한쪽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실을 자르셔야 되는데 한쪽만 자르시면 돼요 먼저 이제 완성 한쪽을 좀 자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실은 자르시는데 이 실을 조금 길게 남겨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양쪽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연결을 해서 네트무늬를 두 단을 더 떠줄 거기 때문에 실을 조금 남겨 놓으시고 그 다음 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양쪽에 다 완성이 된 상태고 이제 여기 위에 두단더 네트 문이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 유라인 파진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이 코스로 세면 19코를 스킵을 한 거예요. 19코를 건너 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단은 19코, 생략해 준 거를 다시 만들어서 두 단을 더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19개의 사슬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18, 19. 19개 만들으셨으면, 이 건너편으로 가셔서, 건너편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사슬로 만들어 놓은, 네, 한길긴뜨기가 보이죠? 그러면 세 번째, 사슬 세 번째 자리에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시고, 자, 한쪽면은, 한쪽은 그냥 이렇게 해서 실빼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은 사슬 19개 만들어 주면서 이제 네트 무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둘, 셋, 넷, 열여덟, 19. 19개 뜨셨으면 또 건너편으로 가셔 가지고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한번 연결해 주신 다음에, 사슬,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자, 또, 이번에는 쭉또한 바퀴 돌아서 네트 무늬 떠주시고, 그 다음 단까지 두 단을 또 네트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쭉 가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기 뒤편이 나오잖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사슬 만들어준 데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해서 떠주시고, 그 다음 단까지 해서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또 뜨고 오겠습니다. 네트 무늬 최종 두단다 완성된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뜨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 네트 무늬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네트 무늬 여기 마지막 두단해준 거에다가 어, 끈을 넣어서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꼬매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끈을 이용해서 여기에 까매 꽈배기 모양 장식을 넣어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작업을 해줄실을 마크라메 실로 사용을 해 주려고 해요. 이게 꽈배기 마크라메 120합이고 이게 실 굵기가 한 6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실이 없으시면 제가 이 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 색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가방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끈은 굉장히 어, 늘어짐이 없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손잡이 역할도 하면서 이 가방에 이 틀을 이 마지막에서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끈이 없으시다면, 어, 일반 코반, 일반 코반을 실 이용하셔서 새우뜨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새우뜨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딱 새우 등짝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걸로 가방 끈을 만들면 가장 탄탄하고 늘어짐이 적어요. 지금 이거는 필 트위스트 마크라의 베이지색 실 색상으로 제가 뜬 거고요. 이, 이 실로 뜨시면 제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이 실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그럴 경우는 마지막 요 네트 무늬를 한 단만 더 늘려주셔, 늘려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정도 굵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굵기가 한 8mm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조금 더 굵은 걸 사용하시면, 네트 한단더 떠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꽈배기 장식 넣어줄 거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같은 재질의 실보다는 좀 다른 재질을 사용을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찌 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까베기 모양을 여 넣을 건데요. 자, 이거는 아이코드인데 두 코로 만든 아이코드예요. 이 방법도 여기 지금 새우뜨기랑 같이 이거 만드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여기 마무리 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마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